그런데 우리 김범주 교수께서는 사회물리학적 영역에서 우리 정치 현상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많이 보신다고 그래서 아, 예, 예. 제가 또 사실 이제 사회학이나 정치학 이쪽을 예. 한 사람이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대선 때 득표율을 예, 예.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보통 우리 한반도 지도에다가 예, 예. 색칠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교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색칠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뭐 따로 한 연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미국의 마크 뉴만이라는 통계물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미국의 투표 결과를 미국 지도를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그분이 그리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분이 고맙게도 그 프로그램을 사실 그분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네네. 저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이해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대선 결과를 그려본 건데요. 그런 지도를 인구 비례 지도라고 불러요. 인구 비례? 예,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그 남한의 지도를 보고 서울 경기 지역을 보면 사실 면적이 작잖아요. 하지만 인구는 많죠. 맞죠.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나라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거의 인구의 절반이 되거든요. 네. 그럼 서울과 경기 지역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면적이 남한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되도록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지도를 바꾸는군요. 예. 아, 예. 그 지도를 바꾸는 방법이 그 마크 뉴만의 방법이 상당히 정량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이긴 해요. 네, 그걸 네.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도를 각 지역의 면적이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도록 자동으로 바꾸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사실 그 지도 위에다가 저는 색칠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떤 A라는 후보를 지지한 그 사람들이 다수였던 지역은 뭐 붉은색, B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다수였던 지역은 뭐 파란색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말씀드린 인구 비례 지도로 바꿔서 네. 그 위에 색칠을 칠해놓고 보면 그 지난 대선이죠. 그때 결과가 거의 50-50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꾼 지도로 보면은 두 색깔이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동등하게 보이는 거죠. 네. 좀 재밌더라고요. 왜곡되지 않은 원래의 지도 위에 그리면 오히려 정보가 왜곡돼 보이고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왜곡된 지도에 그림을 그렸더니 정보가 오히려 왜곡되지 않은 형태로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어요. 농촌 지역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는 맞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크게. 그냥 우리 지도상에서 보면은 그 색깔이 아주 온통 칠해져 네, 있을 맞습니다. 텐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인구 비례를 적용해서 보면 득표율만큼씩으로 균등하게 예, 나오더라. 맞습니다.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통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너무 큰 질문이고요.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의견을 소통하잖아요. 그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 그런 걸 본 거예요. 네. 제가 비교했던 거는 아주 그 정확한 상명하복 구조라고 하잖아요. 맨 위에 1번이 있고 그 사람은 아래 2, 3, 4번한테 얘기를 전달하기만 하고 2, 3, 4번 각각 밑에는 또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가지가 쳐 있고요. 뭐 군대식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압니다. 군대식 예, 예. 대충 구조. 예. 그 구조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교하기 위해서 계층 구조의 그 뼈대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서로 의견 소통을 하는 채널을 제가 추가적으로 막 넣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 뭐 위로도 전달할 수 있고 옆으로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의 채널을 충분히 넣은 구조. 그 구조와 원래의 군대식 상명하복 구조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군대식 상명하복의 구조가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요? 뭐냐 하면 의견이 전달돼서 모든 사회에 파급될 때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당연한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군대식 상명하복 구조의 문제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견을 바로 잡아줄 채널이 전혀 없는 거죠. 네, 네, 네. 의견은 위에서 아래로만 전달이 되지 아래쪽 다수가 갖고 있는 의견이 위로 전달되는 채널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명하복 구조의 장점은 의견의 전달이 빠르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엉뚱한 의견이라도 빨리 전달돼서 사회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소통 채널이 굉장히 많은 그 구조는 아마 이제 금방 짐작하시겠지만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장점은 위에 있는 분이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도 아래 다수가 다른 의견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했던 연구는 아주 간단한 어떤 모형을 이용을 한 단순한 연구였지만 거기서 어떤 제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있어 보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일단 공짜는 아니라는 거. 시간이 걸린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용이 든다는.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허용된 상황에서는 그런 구조가 이제 어떤 사회 전체가 올바른 의견에 합의할 때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음흠. 올바른 의견에 합의할 가능성은 훨씬 높은 거죠.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원전을 어떻게 할까에 그렇죠. 대해서 논의된 과정이 저는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그 전달받고 하는 과정을 진행했더니 예, 예.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 의사소통 채널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대신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는 그런 구조에선 굉장히 그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의사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이제 장점인데 예, 예. 이 열려 있는 공간에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 예. 목표를 향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활동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요사이 예. 우리 사회에 몇 년째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댓글 공작이니 예,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댓글 공작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예. 맛집 검색하면 블로거들이 돈 받고 뭐 해준다더라 예, 이런 것도 있고 예. 말이죠. 그게 아주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까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 개입한 맞습니다.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여론 조작을 하는 이유는 그 책들도 그 베스트셀러 상위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더 팔리죠. 더 사서 더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재기 하는 출판사도 예, 그렇잖아요. 이젠 아마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댓글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일단 처음에 초기에 다수를 점하면 그게 정말 어떤 새로운 소식 그리고 정보력이 있는 그런 소식으로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면 그게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댓글 조작 같은 걸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세력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로 있을 봐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결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그걸 거짓 뉴스 혹은 페이크 뉴스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럼 페이크 뉴스가 네트워크 전체에서 전파되는 양상이 정말 정보의 가치가 있는 진짜 소식이 퍼지는 거와 패턴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럼 페이크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은 일종의 자정 효과가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오. 처음에는 빨리 퍼지다가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 예. 한편 정말 가치 있는 소식은 처음에 증가는 느리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고 그 소식이 네트워크에서 네. 그리고 더 전파되는 규모도 크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댓글 공작 같은 게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규제를 강화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집단지성을 믿고 자정 능력이 분명히 입증되더라? 예, 거죠.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채널을 더 다양하게 가지는 것이 결국 그런 그 댓글 공작이라든가 혹은 페이크 뉴스를 막는 진정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네티즌 세계 사이버 공간의 자정 능력이라는 표현을 예, 예. 달리 말하면 흔히 집단 지성 예, 예.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예. 교수님은 집단 지성이 아니라 함께 지성이라고 쓰자고 하시죠.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참 마음에 들어요. 함께 지성. 보통 집단 지성이라는 용어는 많이들 쓰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말에서 집단이라는 표현이 그 부정적인 어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집단 수용소, 뭐 집단 농장,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집단이라는 영어로 게 말하면 그냥 그룹인데 그룹. 그렇죠. 크라우드라는 얘기도 있고 크라우드, 그룹이라는 그룹 보통 싱킹, 그룹을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네. 그게 집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순간 그러네요. 조금 좀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단체 그러기도 그렇고. 네, 함께 저는 아주 마음에 함께, 드는데. 함께 괜찮네요. 그 함께 지성 혹은 집단 지성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집단처럼 그렇게 획일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의견 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 함께 나눈 그 최근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그게 집단지성이라고 보긴 그렇잖아요. 함께지성. 예, 함께지성이라는 단어에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자연과학대학 얘기할 때 개미 생태계 연구를 말했습니다만 예, 예. 개미들이 그 함께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개체 아닙니까? 그렇죠. 함께지성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다 그 사회적 곤충들인데요. 그러니까요. 개미도 그렇고 꿀벌도 그렇고요. 벌, 예. 꿀벌 얘기를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꿀벌이 집단의 규모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주하기 바로 전에 이제 순찰대들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꿀벌은 저기 갔다 오고 어떤 꿀벌은 다른 데 갔다 오고 갔다 온 다음에는 자기가 본 곳이 어느 정도 좋았는지를 다른 동료들한테 정보를 전달합니다. 토론을 합니까? 일종의 토론인 거죠. 대단하네요. 꿀벌들이 그 새로운 이주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연구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있고요. 그 논문을 봤는데요. 흥미로운 게 그 최종 결정된 후보지가 그 확정되기 이전에는 최종 후보지가 소수였을 때도 많아요. 그게 역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꿀벌들이 소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않고요. 다수 의견이었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말씀드린 함께지성이라는 표현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니까 그 연구자는 꿀벌들의 대화를 엿들을 줄 아나요? 아, 그게 꿀벌들이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팔자 모양의 춤을 춰요. 그래서 팔자 모양의 춤을 이용을 해서 거리가 얼마인지도 팔자 춤으로 표현하고요. 방향이 얼마인지는 태양하고의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곳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를 그 장소를 의미하는 춤을 추는 꿀벌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 곤충학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거를 일일이 세신 거예요. 어떤 팔자춤을 추는지를. 그러고는 더 흥미로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꿀벌들의 춤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생물학자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꿀벌들 앞에서 어떤 인공적인 장치로 춤을 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모습을 팔자 모양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꿀벌을 정말로 그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로 이해한 겁니다. 사람이 꿀벌의 의사소통 방식을. 그렇죠. 대단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팔자 모양의 춤이 뭘 의미하더라. 예. 그리고 태양과의 각도가 뭘 의미하더라. 이런 걸 알아낸 겁니다. 예.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꿀벌 집단이나 개미 집단 정도의 함께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봐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꿀벌과 개미들은 어떤 개개의 개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체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그렇게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꿀벌과 개미에게 충분히 배워서 사람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면 꿀벌과 개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야 할 텐데요. 예. 어쩌다가 교수님은 물리학자가 되셨고 특히 이런 연구를 하는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보통 물리학자 그러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도 사실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택할 때까지는 그 보통의 물리학자랑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끼리는 코스모스 세대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저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천문학 하고 싶었군요, 처음에. 맞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천문학과 물리학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게 고등학교 때쯤이고요. 제가 오히려 물리학 쪽에 관심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택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 최근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눈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사실 오래된 건 아니고요. 예, 예.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특별히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는 문제들을 주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어떤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즐겁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는 이런 오늘 말씀 나눈 이런 얘기에 관계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있고 그 맞습니다. 호기심을 나의 물리학적인 기법으로 한번 해볼까? 맞습니다. 시도해 보시는 거죠.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시도를 안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와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저만 그래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통계물리학 하시는 분들 중엔 저하고 비슷한 연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걸 요즘 또 유행하는 말로 통섭학문, 융합학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사회학과 물리학이, 통계학과 물리학이, 예.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궁금해서 해봤다. 예. 그 말씀이고. 이제 대학원생들이 고생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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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얘기들을 여러 개를 하거든요. 예. 그 중에 학생들은 이제 어떤 연구를 저하고 진행해서 마칠 때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혈액형과 성격 문제 그런 연구처럼 연구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논문을 어떻게 쓰나? 논문을 써서 어디에 출판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소위 기존 물리학계에서 인정해 주는 데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학생들이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얘들아, 어제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러면 학생들이 요새는 별로 반가운 얼굴이 아닙니다. 자,
역시 처음 우리 교수님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런 아주 희한한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던졌던 질문, 속으로는 아주 아까부터 궁금했던 질문. 예. 윷놀이 필승 전략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거요? 그거는 저희 학과에 학부생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같이 진행했던 재미있는 연구였는데요. 네. 그 실제 유판은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사실 단순화된 유판이라서 전략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상상한 유판은 그냥 테두리만 있는 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각형? 예. 가운데 X자가 없어요? 없는. 예. 그럼 가짜인데요? 그래서 너무 일반화하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제한 조건 안에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 뒤에 해야 앞에 간 말을 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아니에요? 예. 먼저가 그러니까 유리해요? 처음 시작할 때요. 말을 놓을 때는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처음에 이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쫓아가는 앞에 말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새로운 말을 놓아서 업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그 앞에 가는 말을 그 상대편의 말을 쫓아가서 잡을 수도 잡을 있잖아요.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가능할 때는 무조건 잡는 게 유리합니다. 아. 예. 그래서 먼저 시작하시고 업을까 잡을까 망설여지는 상황에선 잡으십시오. 먼저 시작하는 게 왜 유리합니까? 그거는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한 거는 이 유판의 길이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먼저 시작하면은 말들의 평균 위치가 상대편 말보다는 많은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잡힐 위험은 있으나 예. 잡힐 확률보다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갈 확률이 더 높다. 예. 아,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게 예. 유리하다. 그다음에 없는 것보다 잡는 게 유리한 거는 아시겠지만 잡으면 한 번 더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 부려서 두 개, 세 개 업어서 한 번에 끝내겠다. 그러면 위험한 이건 안 된다. 아, 거나 동시에 잡을 수 있을 때 예. 내가 한 번에 던져서 뭐 개가 나와가지고 예. 그러면 업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을 때는 무조건 잡아라. 예. 먼저 시작하고 무조건 잡아라. 예. 근데 이 저 사각형 사이에 X표가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데 그게 그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현실 자체를 그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거 현실보단 조금 단순화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에 기대서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 예.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지금 정확히 하신 것처럼 약간은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펴내서 많은 분들한테 유명해지셨고 거기 보면 또 프로야구 선수들 일정표를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이 옳은지 예, 이런 예.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아, 예. 그건 또 어떤 겁니까? 당시에 프로야구 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정규 시즌의 일정표가 온라인에 공개돼 있었는데요. 예. 제 주변에 그 롯데 팬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롯데가 불리하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일정표를 보니까? 예, 왜냐하면 롯데는 그 부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팀하고 원정 경기를 하려면 당연히 오래 다녀야 이동을 되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버스 이동 거리가 길고 따라서 선수들이 피로하고 음흠. 그래서 경기력이 저하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처음 살펴본 건 정말 그런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롯데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동 거리가 길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상당히 더 길었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건, 이동 거리가 공평하도록 일정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거를 이제, 통계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전산 기법들이 많거든요. 예. 그 몬테카를로라는 방법이었는데요.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현재 일정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보다 두 경기를 이렇게 바꿔봤더니 이동거리의 격차가 줄어든다. 네. 그럼 지금보다는 바꾼 게 낫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전체 일정표를 수백만 번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공평한 일정표로 바꿔가본 거죠. 그랬더니 당시에 프로야구위원회에서 공개한 모든 그 일정표를 짜는 규칙을 다 만족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2연전, 3연전 예, 그런 걸 다 똑같이 만족하면서도 그 현재 당시의 일정표보다는 훨씬 공평한 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였었죠. 그래서 이 야구위원회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한번 토론을 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좀 아쉬운 게 저희 방법이 그쪽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는데요. 왜요? 왜? 이야기는
그 프로야구 그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그 규칙 말고도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제가 받은 인상은 프로야구위원회에서는 선수들의 이동거리에는 큰 관심은 없다. 일단 한 결론이고요. 네. 그분들은 당연히 각 구단의 흥행 수익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저희가 쓰는 방법들이 어떤 값을 가장 작게 할까라는 방법인데 그 값은 사실 얼마든지 다른 걸 사용해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표에서 두 경기를 바꿔봤더니 이동거리 격차가 줄어들면 좋다라는 것처럼 현재 프로야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일정표에서 두 경기를 바꿔봤더니 프로야구 구단 전체의 수익이 올라가더라. 그럼 그 방법을 계속해도 똑같거든요, 프로그램은.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도. 예. 네. 물론 각 구단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동해야 움직여야 될 거예요. 네. 오늘 이 방송을 아마 프로야구 선수들이 보면 아니 왜 우리도 모르게 구단이 저걸 거부했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이 구와 같은 지금 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통계 물리학에 사용하는 뭐 아까 몬테카를로의 법칙 방법, 뭐 그런 거를 이용해 볼까? 뭘 이용해 볼까? 이렇게 이제 궁리하고 생각해서 뭔가 문제 의식과 궁금증으로 출발해서 어떤 입증 내지는 나의 결론으로까지 다다르는 이런 과학적인 사고, 이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과학적 사고의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직접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듣고 그 말을 이해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이용하는 이런 통계물리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건 있을 수 없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각자의 방법으로 쳐다보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떤 시각을 택할지는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본인이 전공 그런 문제, 그런 분야에 따라서 스스로의 저는 무기 같은 거겠죠. 네, 스스로의 무기를 하나씩 갖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물리학자 파인만 교수가 이야기하는 파인만 교수, 예, 아주 유명한 노벨상 타셨던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안한 아주 흥미로운 일반적인 문제 풀이 과정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1번. 1번. 문제를 종이에 쓴다. 문제를 종이에 쓴다. 예, 2번. 예. 골똘히 생각한다. 예. 3번. 답을 종이에 쓴다. 아, 진짜예요? 얘기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학자잖아요. 세계적인.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이분이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라는 책이 있듯이 정말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농담처럼 했다, 농담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과학자로서 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궁금한 거는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 궁금한 게 뭔지를 종이에 문제를 적는 과정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1번이다.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처음에는 골똘히 생각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말씀 문제를 들어보니까. 그 종이에 적는 것. 특히 과학자들은 종이 위에 적으려면 그걸 정량화되고 뭔가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일상의 궁금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뭐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한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이 위에 문제를 쓸 수 있는 과정에서. 그다음엔 골똘히 생각한다. 예, 그 부분은 좀 뭐 골똘히 생각한다고 항상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골똘히 생각하는 방법과 경로는 사람마다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수 있다. 달라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죠. 똑같으면 답이 다 똑같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해서 다양한 해답을 내놓고 예, 맞습니다. 그 다양한 해답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것이 함께 지성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확히 그게 민주주의다. 예, 맞습니다. 아, 오늘 이제 전 파인만 교수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네요. 예. 그분이 그렇게 깜짝 놀라요. 저는 무슨 그 과학적 사고의 법칙 뭐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문제를 종이에 적는다. 골똘히 생각한다. 답을 쓴다. 답을 쓴다. 네. 앞으로 과학자로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특별히 큰 계획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꿈이 큰 과학자는 아니고요. 지금까지처럼 일상에서 궁금한 점을 찾고 그런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그런 연구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커지죠. 예, 그런데 일단 궁금한 걸 해결하고 나면 또 과학자들의 문제가 또 흥미가 급속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찾아야죠. 요즘 주로 궁금하신 건 뭐예요? 요즘 제 학생, 제 대학원생들하고 하고 있는 연구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실 것도 같은데, 그 대통령 선거 얘기예요. 네. 대통령 과거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거의 고정된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감정이라고 불리워지죠. 제가 언뜻 들은 얘기가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서울의 어떤 지역에 사는 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에 출신이 많아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주를 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갖고 모형도 만들고 예. 실제 데이터도 모아서 하는 연구도 있어요.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궁금증을 갖고 그걸 해결해내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아, 물리학도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한테 좀 이 물리학을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예. 그런 과정에도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제가 있으시면요. 종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게 첫 출발이고 절반의 해결이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